네, 자, 이어서 결정적 투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테마주들이 강세입니다. 먼저 이 소재주 중에서 암모니아 관련주들을 봤고요. 또 원자력 발전 관련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도 시장 대비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NBN 골드의 이호근 매니저와 함께 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먼저 HLB 그룹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HLB가 이제 최근에 좀 뉴스가 좀 굵직굵직한 게좀몇개 나왔었죠. 뭐 베트남 지금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글로벌 판권 뭐 이런을 했겠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내일부터인가요? 지금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지금 일부 지금 이제 세라닙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임상 결과가 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간암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항서 제약이 이 부분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나왔던 이제 결과들을 좀 보니까 이제 객관적 반응이 한 61.54%, 그다음에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한 73.7%, 그다음에 이제 질병 통제율이 한 92.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HLB가 지난번 한번 임상 3상에서 약간 한번 미끄러졌던 적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진행된 결과들이어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결과, 유럽 종양학회에서 나올지, 이 부분은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을 좀 과도한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결론이 나왔네요. 지금의 주가 수준 과도하다. 네. 예. 8월 한 달간 좀 많이 올랐고, 9월 네. 들어서는 좀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굵직한 학회 혹은 세미나가 주가에 굉장한 트리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회들이 많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유럽 종양학회 이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논문이 발표가 될까요? 혹시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가 있습니까? 지금 몇몇 회사들이 아마 이제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HLB. 아까 이제 제가 HLB가 좀 과도하다고 그러는데, 뭐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뭐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코텍이 아마 이번에 그 지금 그 얀센하고 지금 병영요법으로 레이저 티닙하고 얀센의 아미파타맙이라는 요 병영요법을 통해서 지금 이제 타그리스호가 내성을 가진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어그 임상 결과가 아마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몇몇 이제 그 항암 관련 주들의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굵직하게 볼 만한 거는 HLB하고 오스코텍의 가장 좀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종양학회 이후에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스코텍과의 이제 제비가. 오스코텍은 그 조금 받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는데, 워낙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투심이 약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오스코텍은 이번에. 오스코텍은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이그 타그리소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장악했던 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성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이제 그 지금 이제 얀센하고 지금 아미파타맘이라는 하고 이제 병영을 했는데, 아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결과가 좋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고,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미국 쪽에서 아마 조건부 승인으로 혁신 치료제로 바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임상 그러네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스코텍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이미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근데 아닌가 싶어요. 예, 4% 넘게 오르면서 시간이 그래요? 가면서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관심 가져볼 만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도요. 근데 이제 주가가 보니까 그 HLB나 그 이런 그 약간 이제 그 내용보다도 이제 수급이 좀그 작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결과만 제대로 나온다면 오스코텍이 지금은 HLB보다 좀 밋밋하게 반응이 나오지만,
결과만 나오면 뭐 그때는 좀 더 좋을 수 상황이 있겠습니까? 달라지겠죠. 예. 네. 근데 아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주식시장에서만 본다면 네. 네, 오스코텍의 네.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아, 현재 37,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종양학회와 관련한 소식은 오스코텍과 그리고 네. HLB로 집중이 될 것 같지만 네. HLB의 최근의 상승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좀 유의하시길 네. 바란다는 의견이고요. 자, 그렇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 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성공 확률이 80%가 넘는다. 네.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무려 35만 원까지 네. 올렸습니다. 아, 저희가 SK바이오사이언스 앞으로의 호재를 네, 이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 이게 이제 그 아마 이제 상징적인 뭐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제 그 백신들이 세계 곳곳 시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주요 국가에서. 네.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를 잘 대처했던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백신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마침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아주 그 좀 치명적인 뭐 이런 것만 없으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 상반기 지금 뭐 아마 그 백신 그 치료제 그를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웬만하면은 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 부분이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그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당히 주가가 긍정적인 예, 이러한 흐름으로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다른 백신 지금 현재 이제 개발한다는 국내 회사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백신 이외의 네. 그 모멘텀도 있겠습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국내 이게 대표적인 예. 그 이전에 이제 동신제약이라고 이게 백신 전문 기업을 인수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강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두각되는 거는 이제 코로나 백신 쪽인데 그거 외에도 지금 지금 바이오 플랫폼이라든가 그다음에 CMO 그다음에 CDMO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하는 이런 부분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규모는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 좀 다양하게 지금 진출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 큰 그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표 백신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단순히 백신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네. 플랫폼 업체, 네. 바이오 플랫폼 업체로 변화한다. 네. 이게 엄청난 사실 그 네. 호평이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가도 35만 원까지 나온 네. 것 같은데 혹시 매니저님께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얼마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가를 정해놓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좋으면 목표가를 조금 더 올리고 아, 네. 시장이 안 좋으면 좀 내리고 이제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뭐 기업 평가를 하긴 하지만 이 그 목표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건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낮게 받고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그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그냥 참고 정도로 하고 바이오는 철저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모멘텀 플레이 아니면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그 목표가에 근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네. 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그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셀트리온이 너무 잘 안 가서 네. 언제쯤 좋냐라고 네. 여쭤봤더니 하반기엔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셀트리온은 레키로나 델타 효능 결과가 네. 임박했다. 근데 여기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은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못 간다고 하는 분들은 뭐 선 반영이다. 네. 아닌 분들은 결과가 나오면 더욱 시장에서 불락을 네. 받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니저님께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최근에 그래도 시장대를 네. 선방하는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셀트리온은 뭐 지금 이제 전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지금 그 셀트리온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썩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찌까지나 이제 개인적인데 네키노나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네키노나가 이제 델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들이 좀 나온다고는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을 이끄는 모멘텀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모멘텀에 대한 이 주가의 흐름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바이오시밀러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 모멘텀은 이제 네키노나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미국의 그 파우치, 예, 전염병 그 질병 본부장인가요? 예,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하반기 되면 의미 있는 그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 백신이 1년 안에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때도 이제 파우치가 연내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 말에 상당히 좀 신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의미 있는 치료제가 나오는 이 시점이 거의 뭐 임박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네키노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 기대감이 있지만 이게 이제 좋다고 해서 지금 나온 지는 꽤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신약이 됐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 여기서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실적이 아직 돌출된 것 같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치료제와는 다른 파우치가 얘기했던 이러한 새로운 치료제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 그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철저히 그냥 모멘텀 플레이 정도 하셔야 되지 여기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표님께서는 네. 매니저님께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네. 대해서 너무 미리 앞서서 기대를 하지 근데 말자. 근데 뭐 그 단타하고 이런 분들은 아까 HLB도 그렇고 매매하는 예. 데는 뭐 지장 없죠. 사실 네. 그 제약바이오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기대감을 네. 먹고 네,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는 네. 어떤 그런 투자 어떤 원칙이 있는 제약바이오주 투자는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매니저님께서는 네. 제약바이오주에서 우리가 아직 발굴을 못한 라이징 스타가 네. 있을지 네.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저번에도 이제 한번 예. 그 수소 얘기할 때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명확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기업이 낫지 않겠냐. 그때 얘기했던 뭐 효성첨단 상업으로 지금 많이 올라 있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도 단순하게 이러한 기대감 이런 걸로 가는 그 시점은 좀 지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금리 인상 시기로 갈 거고. 테이퍼링 가고 그러면 지금보다 유동성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명확한 결과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HLB를 말씀드렸는데 HLB가 지금 시총이 한 7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오스코텍하고 저는 뭐 좀 차이가 있나 그걸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이쪽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오스코텍을 제가 라이징 스타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지금 시총이 1조 정도예요. 그러면 이 격차만 해도 지금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 지금 오스코텍은 우리나라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제 일부 항암 치료제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번 유럽 그 종양학회에서 지금 그 병용이 했던 이 효과가 좋게 나온다면 바로 이제 미국의 그 혁신 치료제로 승인이 돼서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HLB하고 이 두 회사만 비교해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스코텍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스코텍 좋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더해서 5.4% 오른 38,100원을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호근 매니저께서 꼽아주신 하반기 라이징 스타는 오스코텍. 네. 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MBN골드의 이효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